지난 시간에 계단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계단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저기 화면에 이렇게 소스를 가지고 제가 직접 실행을 시켰던 거고요. 실행시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계단함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스텝 펑션 여기 있군요. 자, 이렇게 스텝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글씨가 작게 보일 것 같네요. 화면을 글씨를 조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를 14에서 24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글씨가 좀 커졌죠? 좀 보기 좀 편해졌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다 쳐둔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쳐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에 있는 그 내용을 step_function.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곳으로 가셔서 지금 여기는 이게 없고요. 스텝 펑션 보면은 여기 있죠. 스텝 펑션.py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이썬 명령을 주고 스텝 펑션.py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화면에 이 스텝 펑션의 모양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그때 알려드린 게 하나가 또 있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얘를 이 계단함수를 제가 여기 있네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실행을 시키지 않고 부분들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행되는 그 군데군데마다 내가 원하면은 필요한 만큼 마크다운이라는 그 문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마치 주석처럼 이 글들을 써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보고서 쓴다거나 뭔가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텝 펑션, 계단함수 작성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글들을 써주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쓸 때 이게 지금 여기 마크다운이고요. 여긴 지금 코드예요. 코드 안에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마크다운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좀 깔끔하게 이제 모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은 제가 뭐 오늘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numpy를 np로 그리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걸로 스텝 펑션을 만들고 자, 여기서 스텝 펑션을 가지고 xy 값을 찾고 xy 값을 찾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텝 펑션 계단함수를 사용하는 것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계단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 넘어갈게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단 함수가 0이라는 점에서 불연속이었죠. 0에서 1로 갑자기 점프를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계단 함수는 이렇게 쭉 0이다가 2점에서 갑자기 1로 이렇게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0에서 아주 작은 값을 빼거나 0에서 아주 작은 값을 더한 이 둘 사이에 불연속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연속적이지 못한 얘기예요. 불연속적이다 라는 얘기는 연속적이지 않다, 즉 0.0000001과 -0.00001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작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0에서 1로 갑자기 변하는 불연속 상태, 연속적이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좀 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 함수 말고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활성화 함수가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찾은 게 S자 형태의 함수로 끊어지는 부분은 없고 모든 부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서도 미분 결과가 사용하기 간편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 S자 형태의 함수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죠. 지난 시간에 스텝 펑션 만들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스텝 펑션과 거의 동일한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여기 이 모양, 자 출력값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1 플러스 np, numpy에 있는 exp, 이게 지금 지수 함수인 거죠.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값을 return, 돌려줘라 라는 거예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뭘 돌려주냐 두는 거 뭘 돌려주는 거냐 그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라는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그모이드 펑션만 하나 바꿔주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0.1 그 간격으로 요 값들을 쭉 찾아줄 거고요. 그 값들을 이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집어넣어서 y값을 쭉 찾아주면 x값, y값 각각의 값들을 찾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5.0일 때 y가 얼마다, x가 마이너스 4.9일 때 y가 얼마다, x가 마이너스 4.8일 때 y가 얼마다, 이 값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플롯, 그림을 그려주고 그때 y의 리미트를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1.1까지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찾아주고요. 이거를 화면에 이렇게 쭉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더니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0에서 0.5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고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져도 0보다 작지는 않고 아무리 커도 1보다 크지는 않아요. 시그모이드 함수죠. 자, 우리가 앞에 봤던 계단 함수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떤가요? 계단 함수는 0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면 0이고 0에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1이었죠. 그래서 0, 0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불연속성이 존재를 했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는 0에서 스무스하게 쭉 다 이어지죠.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깝게 되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깝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얼마 전까지 이제 지금 렐루라는 이 함수가 나오기 전까지 이 함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이 알기 전까지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계단 함수를 이렇게 한번 합쳐봤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계단함수 이런 게 좀 너무 보기 싫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점에서 불연속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모습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만들어 둔 거죠. 그 뒤에 이제 렐루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렐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